끝없이 하게 달렸죠. 나윤이 주변에 얼쩡거리지 말란 뜻입니다.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? 나윤 씨랑 나 이미 다 끝난 사이예요. 그런 일로 나윤 씨 힘들게 할 생각하지 말아요. 나윤이랑 똑같은 소리라네요. 아, 우리 쪽이랑 얘기했던 유아용 패키징 시한 예성이랑 손잡았다고요? 예성 쪽에서 한진호 씨 시한에 거는 기대가 크다던데 기대할게요. 나윤 씨는 좀 어때요? 괜찮아요. 내일 정상 출근할 겁니다. 어제 진우 씨가 많이 놀란 것 같던데 전화해줘야겠다. 그럴 필요 없어요. 아, 그리고 그 유아용 신제품 예성보다 무조건 빨리 출시시키도록 하세요. 저 아직 패키징 쪽 결제 안 떨어졌는데? 그건 내가 직접 PI팀이랑 얘기 중이니까 다른 쪽부터 서둘러주세요. 벌써 디자인이랑 다 나온 거예요? 예성 쪽보다 획기적인 걸로 뽑는다던데 급히로 진행했나? 그래도 이번 제품은 예성한테 밀릴 것 같아요. 아,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다들 예성 쪽에 기대가 크던데요, 뭐. 웬만해선 지퍼형 봉투 능가하는 시안 나오기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. 아이고, 말을 해도 참. 아, 그나저나 예성 쪽보다 빨리 출시시키려면 우리만 또 바빠지겠네. 지퍼용 봉투는 예성 쪽에서 진행 중인 거잖아. 그쪽에서 특허를 낸 것도 아닌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래도 그건 상도덕에 어긋나지. 어떤 시장이든 초기에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. 이번에 놓치면 유아 제품 시장 예성 쪽에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 테니까 팀장님은 바로 시한 넘겨주세요. 끊겠습니다. 너무만 하면 작품 쩡이에요. 축하해요. 수현 씨 나보다 먼저 끝났잖아요. 아마 녹음도 제가 먼저 끝날걸요? 그렇게는 안 될걸요. 일어나요. 왜 이래요? 편집 끝났으니까 쫑파티 하자고요. 녹음도 안 하고 쫑파티부터 하시겠다고요? 녹음 끝냈으면 진짜 쫑파티고요. 오늘은 편집 끝낸 기념 쫑파티. 경현 씨는 쫑파티 하려고 일하죠? 예. 갑시다. 뭐 하는 거예요? 편집판을 앉아만 있었잖아요. 좀 달리자고요. 야, 이거 수현 씨 거. 제 거요? 그리고 이것도 수현 씨 거. 선물이요. 야, 선물 받은 사람 표정 봐라 이거. 나한테 선물 받은 게 그렇게 기분 나빠요? 아우, 저 아직 자전거 무섭단 말이에요. 그래요? 그럼 저 한강에 버리죠 뭐. 아니요, 타요. 탈게요. 자, 달립시다. 언제로 잡을 건지 말이야. 이 처리방을 손을 봐야 하는데. 아이고. 사부집에서 분가 생각하는 거 같죠? 아, 사부인한테 분가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 무슨 소리야. 한의도 안 해보는데 처리를 왜 분가를 시켜?
많이 때나 같아요. 지 집 사는 게 우리랑은 천지차일 텐데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갔는데 자기 딸 이런 집에 들여보내서 살고 싶게 하겠어요? 아, 우리 집이 어때서? 우리 집이랑 사는 게 고만고만한 새애기 친정에서도 결혼하면서 한이방이 큰애 장래 그 난리를 쳤었는데 그런 집에서야 당연히. 당연히라니? 그래서 분가를 시키려는 거냐? 누가 분가를 하는데요? 아니야. 형, 결혼 얘기예요? 형님 계실 분이 분가시켜달래요? 아주버님하고 두 분이서만 살고 싶겠죠. 결혼하면 알콩달콩 신혼재미 느끼면서 살고 싶잖아요. 새애기도 나가 살고 싶은 거니? 저는... 아니에요. 저는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싶죠. 같이 살고 싶긴. 만약에 네 형님 될 사람이 분가해서 나간다 그럼 그건 괜찮고? 저야 괜찮지만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. 아버님이 들어와라 하시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집 제일 어른이신데. 아유, 그럼 그럼. 말은 아주. 한 집에서 다 같이 살다가 지들 식구 늙으면은 뭐 달리 방법을 생각해보겠지만서도 결혼하자마자 분가는 안 된다. 그렇게 살다가는 형제지간에도 서로 남이 되기 십상이에요. 생각이야 맞는 생각이지만 저쪽 집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. 나 오늘 동창 모임이니까 혼자 할 수 있지? 네. 저 다녀올게요. 응. 그래, 갔다 와. 다녀와. 왜? 고모가 시장 보라고 그러셔서 화났어? 아주버님네 분가하는 거야? 솔직히 분가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. 아주버님이 큰아들인데 부모님을 모셔도 아주버님네가 모셔야지. 조용히 해. 아깐 같이 사는 거 좋다더니. 아버님 앞에서 분가하겠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. 형 분가 못해. 아버지가 허락하실 것 같아? 우린 안 된다 그래서 놓고 아주버님네 분가 하기만 해봐. 으이그. 으이그. 이쁜 마음 먹고 애기랑 잘 놀고 있어. 이따 전화할게. 알았어. 아니, 카운터 보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? 제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정말. 아니, 말도 끝까지 안 듣고 전화 끊어버리는 건 또 뭐야? 진짜. 아니 무슨 한숨을 그렇게 땅이 꺼져라고 쉬냐? 응? 아니 일자리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아니 나이부터 물어보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. 아유 얘 내일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급하게 그럴 게 뭐 있어. 천천히 생각해봐. 동수가 정말 떠나가나 싶은 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렇죠. 아유, 이럴 줄 알았으면 카센터를 처음부터 제가 맡아서 하는 건데 그랬어요. 아이고 말이 좋아 카센터지. 남자들 일이나 한 가지인데 네가 버텨냈을 것 같아. 네. 어디 가서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. 아예 써준다는 데가 없는 거 있죠.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. 응? 어딜 가려고?